어제는 정말 그 가슴에서 나오는 말들을 했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들을 했고, 그 제가 우리가 사실 차영권을 못 받을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용찬 위원장님이 뭐 차영 못하더라도 이거 보이콧 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또 변호인단에서는 보이콧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휴정을 하고 한 15분 정도 또 변호사와 원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 그 약간 밖에 나와서 했었거든요. 밖에 나와서 회의를 했었는데 저기서 블랙시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마지막 그 발언을 하라고 노원고랑 다른 소송 대리인단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격정을 토로하면서 여러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변호사 그 재검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저 멀리서 오신 변호사 형님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제 차영을 한 3천 장을 넘게 찍었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찍고 나오면서 이제 뭐 여러 정리를 해야 됐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그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감동을 했고요. 이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또 우리가 오늘 뭐 소정의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계속 나가기 전에 이제 저 박주현 변호사님 TV에서는 내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체크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고. 예, 일단은 잠깐만요. 예. 예, 음성이 그럼 바로 진행하죠, 뭐. 한쪽엔 들리니까. 네. 예, 이제 그냥 그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든 간에 그 현장에서 이제 8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재판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재판은 예정대로 9시 반에, 9시 9시 반에 반에 시작이 됐구나. 예,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재판장께서 처음에는 촬영을 일체 불허하겠다. 그리고 또 양산을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처음에 완강했죠. 예, 그냥 지령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조재현이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로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민경욱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짧은 문장으로 촬영 일체 불허해서 내가 간이 철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그냥 욕설 안 쓰는데 그냥 그리고 페이스북에 웬만큼 이렇게 잘 흔적을 안 남겼는데 그냥 민경욱 의원이 그걸 보고 야이 뭐뭐이 그냥 그렇게 남길 정도로 나중에 약간은 수정했어요. 그런데 그 그렇게 완강하고 또 지령을 마치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많은 것을 양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증거 보전을 요청하게 되면 그냥 감정 목적물에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하면 그냥 거절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촬영이 안 되면은. 예.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좀이 균열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어제 이러한 위대한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느꼈거든요. 기적의 힘을 느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조재현 대법관의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 원고와 소송 대리인 간에도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견이 절대 있겠죠. 안 된다, 이거 보이콧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열어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촬영을 하지 않으면
저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제 장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조재현의 그 일방적인 소송 지휘권 남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촬영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 이 검증의 취지나 검증의 뭐 어떤 신청하는 주체, 검증의 필요성,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검증해서 촬영이 허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되겠다고 우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수 변호사님, 장영하 변호사님, 권호영 변호사님, 그리고 옆에 계셨던 뭐 윤용진 변호사님의 한성삼 변호사님이나 강하게 그 우리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아지를 냈습니다. 이건 소송 지휘권 남용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요. 그 김기수 변호사님은 퇴정 당할 각오까지 하시고 2차 경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검증할 때 촬영도 불허한 사례가 한 사례도 있는지 가져와 보시오. 이러면서 그거 가져오면 내가 뭐 일어서든지 뭐 나가든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재현 대법관의 그 불공정한 소송 지휘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요. 원고 박용찬 그 위원장님도 정말 그 100분 토론 사회도 하시고 뉴스 앵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정량한 태도로 그 우리가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반드시 했고 그 원고께서는 그러면은 조재현 대법관님이 도대체 이것을 불허하는 근거가 뭐냐? 그거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촬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냐?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지위를 촬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해서 아니 이거는 재검표다. 재검표는 개표에 준해서 혹은 그 이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개표 창관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고 공직선거법에는 오히려 개표 창관인들이 순식 감시 촬영을 할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걸 거부하는 거냐? 그래 그전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생중계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서면으로 냈던 그 생중계 신청에서 이 재검표의 중요성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향후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절차가 다 오픈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재현 대법관은 그것은 물론이고 모든 촬영을 금지시켰는데 법적 근거를 대라는 건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최후의 변론을 했는데 그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연사로 나서가지고 그 대법관과 대법원 부장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 공무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이유는 파퓰리즘 때문이 아니다. 파퓰리즘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투표권을 던졌는데 그 투표를 왜곡시킨 부정선거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나라의 어린이들의 꿈은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선거 소송을 하고 저 변호사님들이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저 시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떠들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와서 외치고 우리 이 공판정에도 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달린 문제인데 왜 당신은
촬영권을 허락하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조재현 대법관 당신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냐. 손주가 있을 거 아니냐. 혼자 잘 살면은 나중에 그 자녀, 손주는 잘살것 같냐. 양산을, 인천 연수를 에서 봤던 여기 있는 증인들은 다알거 아니냐.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 중요한 주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주권은 헌법과 법률을 만든다. 주권이 가장 문제되는데 주권이 유린되고 훼손됐는데 더 이상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 조재현 대법관은 왜 촬영을 불허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소리 높여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책상도 한번 쳤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꿨는지,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을 막 불러가지고, 조재현 대법관의 이 촬영권을 이제 한 사람에게만 허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촬영을 하느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설득을 잘 하신 건데, 뭐, 세상 사는 게다 이제 설득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내도 설득해야 되고, 애도 설득해야 되고, 그 예. 다음에 뭐, 고객도 설득해야 되는데, 상당히 마치 지휘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가 대단히 이제 어렵고 힘들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조재현 그런 대법관이 그날 아마 아이들하고 손주 이야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호소력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 조재현 대법관 입에서 분명하게 투표지 촬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투표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도 내뱉고 난 다음에 조금 겸연쩍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겸연 적었지만 사실 그게 법리적으로는 맞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원고가 재검표 신청을 했으면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 목적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눈과 귀, 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은 사진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쓰는 것이고 판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또그 각종 서면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철저히 피고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겸허 적었지만 그 대법관의 진행은 그게 원칙인 거죠. 원칙. 그리고 사실상 처음이면 몰라도 인천 연수울이나 경남 양산을이나 이렇게 수많은 투표지들이 가짜 투표지들을 봤으면 이미 아 원고가 맞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 피고 변호인이었으면 저는 사퇴했습니다. 부정선거 맞네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식으로 재판관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촬영권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조재현 대법관이 조금 편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법농단을 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고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는 주범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판사들은 그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부담이 됐겠네요, 심적으로. 네네. 그랬던 것 사람은 같습니다. 본인이 항상 자기 앞니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조재현 대법관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도 아마 인식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한다. 법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서 이제 그 소송권 남용은 직권 남용에 분명하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정권에서 대법원의 문을 열어줬던 게그 김명수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명수 밑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조재현 대법관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소송 지위 남용, 소송 인사 남용으로 충분히 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지금 저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없으면 뭐좀더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임 대법원장을 감옥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추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생각을 아마 저는 할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들이 예. 그 처벌을 했던 전직 그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큰 과오와 죄책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이런 엉터리 재판 진행, 특히나 뭐 지금 처음에는 139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했 그 재판을 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이요. 지금도 현행범이죠. 무수히 많은 재판이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자기도 뜨끔했을 겁니다. 분명히. 사실 뭐 이제 그법 조문을 이렇게 보면은 뭐 거기에 180일 이내에 선거 쟁송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인의 그 대법원을 구성하고 계시는 대법관들 가운데 김명수 씨를 제외한 12인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게 강행 규정 맞죠? 지금 그거를 대법원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건의 소송에 있어서 뭐 어떤 특정한 사유 때문에 6개월에 끝내야 될걸한 8개월에 끝낼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139건, 지금 124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건이 넘는 소송에서 일괄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위반한 걸. 마땅히 법령상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부러 안한 것이죠. 지금도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백여 건이 넘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선거 쟁송을 계속 미룬 것은 의도적인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법원 행정처가 나름 재판 진행을 많이 지휘를 하거든요. 그 법원의 뭐 2인자 아닙니까? 예. 그 법원 행정처장이 조재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김상환이었거든요. 김상환은 또 유감스럽게도 민경욱 의원 전 주심이었고요. 주심이었고. 네, 그 조재현이 재판 진행을 일괄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막는데 주범이었다면 사실 왜 늦춰야 하는지도 알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고 이미 너무나 많은 재판을 미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자는 그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조재현이요. 조재현 대법관입니다.